지난해 초반 프로축구 한 경기 5만 관중 돌파의 주인공 서울의 균예식 감독이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강 실패로 팬들에게 진 빚을 우승으로 갚겠다는 각오입니다. 정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로 K리그에 5만 관중을 선사한 균예식 감독. 그러나 주전들의 줄부상은 6강 좌절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혹독하기만 했던 신고식은 잊고 균예식 감독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어제날에 배 아주 맛있었으니 스캔막 뒤에 스캔트무즈 좀더 잘하고자 했습니다. 리그 적응을 끝마쳤다는 균예식 감독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우선 국내 공격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던 지난해와 달리 인천의 대안을 영입해 무한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국 선수들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한번 뛰고 싶고. 리그 막바지까지 힘을 배축해 6강 플레이오프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달라진 전략입니다. 휴가 동안 전운지를 답사할 정도로 균예식 감독의 우승 열망은 대단합니다. 샴페인 얼마? 보통 맛있어요. 그래서 몇 달락 보여주면서 14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내일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나는 서울. K리그 우승을 통해 진정한 명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균예식 감독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